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뭡니다. 원소의 개수. 여기 나오는 이 n은 넘버의 약자로 해서 n이죠. 개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랑 b의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쌤, 이거 증명합니다. 지금 간단한 거니까 얘는 봅시다. a가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대요. 됐나? 맞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쌤, 여기를 small a라 할게요. 여기 small b, 여기 small c라 할게요. 됐니? a의 원, 이거 개수입니다. 개수. 요 안에 a개 있고, 요 안에 b개 있고, 요 안에 c개만큼 있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원래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야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되죠? 맞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쌤, 얘는 a와 b를 일단 더해야 되겠죠? 개수를 기본적으로 더해버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a 더하기 b가 나옵니까? 맞아요. 여기는 b 더하기 c가 나와요.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다한 게 얘는 아니지. 맞죠? 왜? 이 부분 두 번 더 했잖아. 그래서 뭐 한다? 공통 한번 빼자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아, 여기는 b.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한 다음 빼면은 얘가 나옵니다 라는 거죠. 맞지? 그래서 항상 더하고 빼야 됩니다. 정신 차려. 기대지 말고. 그럼 잘 나가는 거잖아. 조는 거랑 자는 건 다릅니다. 조는 거는요, 연필 들고 있다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쌤 그거 갖고 막 하진 않아요. 자, 잠깨 작업하는 거지. 이렇게 와가지고, 앞에서 하세요. 하고 있으면, 난 자겠다는 거잖아. 그럼 쌤 뭐라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집합이 세 개예요. 자, 똑같이 합니다. 쌤, A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나와요. 됐니? 자, 내가 개수를요, 갑시다. 요 1번 이렇게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렇게 놓고 볼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셋. A 합집합, B 합집합, C는요, 개수는 이거 개다. 알겠지? 1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만큼의 숫자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요거 다 더하면 답이죠. 야, 내 원소의 개수는. 맞지? 근데 내가 이제 하나씩 나왔다 하면 일단 우리는 각각 더해봐야 돼. 맞니? 각각 더해봅시다. 얘는 뭔데요? 1, 4, 5, 7이가 맞지?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B 2, 4, 6, 7이가 자 2, 4, 6, 7 나와요. 맞지? 그 다음 세 번째는 3, 5, 6, 7이죠. 쌤 이렇게 될 뿐이면요, 나는 1, 2, 3, 4, 5, 6, 7이 나와야 되는데 1, 2, 3, 4, 4, 5, 5, 6, 6, 7, 7, 7 이렇게 나오잖아. 중복이 너무 많이 돼버릴까, 맞지? 그래서 중복되면 뺍시다. 쌤, 그래서 A 교집합 B도 빼고요. B 교집합 C도 빼고요. A 교집합 C도 뺄게요. 됐니? 그럼 여기서 다시 빼기, 뭐 들어갔냐 하면, 자, A 교집합 B 얼만데요? A 교집합 B. 47이죠, 47. A랑 B 공통은 이겁니다. 맞죠? 4, 7이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요? B, C 6, 7입니까? 그 다음에 A, C는? 5, 7입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나왔지? 자, 이래놓고 자, 보는 거야. 쌤, 요걸 뺐어요. 빼면 쌤, 4 한 개, 4 한 개 날아가네요, 이렇게. 맞죠? 7 한 개, 7 한 개 날아가네요. 6한개, 6한개, 7한개, 7한개, 5한개, 5한개, 7한개, 7한개 날아가요. 맞지? 그럼 다 된 것 같처럼 보이는데 1, 2, 3, 4, 5, 6밖에 없어. 7이 왜? 다 날아가 버렸거든. 다시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마지막에 여기 적을게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여기까지 적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얘가 얼마니까? 7이니까. 아, 그래서 자
A합집합, B합집합, C는요 각각을 다 더한 다음에 두 개짜리 공통 다 빼고 세 개짜리 공통 다시 한번 더해줘야 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겁니다. 됐어요? 요거는 외워야 돼요. 알겠니? 암기가 필요합니다. 됐죠? 야, 지금 시간이 2시인데 2시 좀 넘었는데 왜 전화야? 자, 2번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건 뭐 어렵지 않죠? A가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A 원소의 개수 빼버리면 됩니다. 맞죠? 맞니?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A합집합 B가 아닌 거에 전체. 얘는 전체에서 A합집합 B 빼면 되고 A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공통 빼도 되고 A합집합 B에서 B 빼도 되고. 맞죠? 이거는 그림 형태 보고 벤다이어그램의 형태를 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 크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 케이스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문제 한 개 볼게요. 33번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의 원소의 개수가 35고 A교집합 B가 10이고 A합집합 B가 48이래요. 이거 벤다이어그램에서 풀어도 됩니까? 됩니다. 되는데 10으로 한번 푸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NA 합집합 B는요 NA 더하기 B 빼기 NA 교집합 B죠. 맞지? 자, 근데 이게 지금 얼만데요? 48입니까? 맞죠? 쌤, 얘는 48이고요. A는 35고요. B 구하래요. 내가 X라 둘게요. A 교집합 B는 10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산하면 25니까 X는 얼마 돼야 돼요? 23. 뭐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활용이라고 나오죠. 자, 봅니다. 똑같이 둡니다.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A통신사, B통신사 나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오든 A, B, C 이런 식으로 잡으세요. 안 헷갈리게. 자, 그러면 지금 요거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야. 쌤, 첫 번째 사용하는 과거를 내가 뭐라 하는 거야? 첫 번째 NA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얼마 돼요? 15. 두 번째 봅니다. 자, 요거 1번. 자, 2번은요 비유대권 통신사를 사용하는 과거, 얘 2번이라 합시다. 그러면 2번은 MB는 얼마 돼야 돼요? 20. 맞니? 그 다음 세 번째 A통신사와 B통신사 휴대폰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 세 번째랑 어떻게 돼요? 3번은 N A교집합 B죠. 모두 사용하는 거니까. 맞지? 이게 7이래요. 맞죠? 그때 문제에서 묻는 4번. 자, A통신사나 또는 이거나 이런 말이죠. 맞지? 또는 이 들어가면 합집합이라 했었습니다. 따라서 4번 원하는 거는요 뭐예요? N A 합집합 B를 묻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거를 내가 X라고 한다면 공식으로 따라갈게요.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MB 빼기 NA 교집합 B입니다. 따라서요 쌤, X는 15 더하기 20 빼기 7이에요. 35에서 7 빼니까 얼마 나옵니까? 28 나옵니까?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다? 28입니다. 가 되어버리는 거죠. 됐죠? 35번 겁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A교 집합 C는 공집합이고 NA는 10이고 MB는 8이고 NC는 6입니다. 이때 자, 별표 치세요. 일반적인 학교 시험 기본 난이도로 나오는 가장 출제가 높은 문제죠. 자, 적어놓고 할게요. 공식. 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랑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도 빼주고요. B 교집합 C도 빼주고요. C 교집합 A도 빼주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까지 C까지 했는 거를 다시 더하세요.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요. 셋, A 합집합, B 합집합, C 구하래요. 그럼 내가 이거 X라 잠깐 둘게요. 됐죠? 그 다음에 A 압니까? 이건 알아요. B 알아요? 알고요. C는요? 알고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래. 이것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나머지 지금 뭘 몰라? 세 개를 모르죠.
맞지? 찾아야 되죠. 자, 갑니다. 네. A 교집합 B 어떻게 보여요? A 교집합 B는요, 이렇게 구하는 거죠. A 합집합 B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두 개짜리. 요걸로 정리하는 거야. 요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 합집합 B가 문제에서 줬거든, 지금. 그러면 14는 A가 얼마고? 10 더하기 B는 8 빼기 NA 교집합 B가 돼요. 맞니? 그러면 NA 교집합 B는 얼마 돼야 돼요? 4 돼야 되죠. 맞아. 그래서 알아냈습니다. 됐나? 됐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도 똑같은 형태겠죠? 쌤, B 합집합 C는요, B의 개수에다가 C의 개수를 더하고 B와 C의 공통의 개수를 빼줍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10이에요. 얘는 8이고 얘는 6이고 N, B 교집합 C죠. 아, 쌤 이걸로 알 수 있는 B 교집합 C는 얼마 돼야 돼요? 4 됩니다. 그러면 쌤 얘도 4예요. 맞지? 맞니? 자, 그러면 다시 쌤 얘는 10이고요 얘는 8이고요 얘는 6이고요 얘는 지금 0이고요 자, 그 다음 얘 이거를 못 구해. 별거 아닌 내용인데 못 구합니다.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랑 지연이는 공통 부분이 없어. 취미생활에 공통 부분이 없어. 오케이? 근데 내랑 지연이랑 나영이는 공통 부분, 취미의 공통 부분이 어떻게 있을까? 당연히 없죠. 둘이의 공통 부분이 없는데 셋의 공통 부분은 더더욱 없죠. 맞죠? 셋의 공통 부분은 내하고 취미가 겹치는 애들, 이 세 명이 똑같은 취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미 둘 사이에 취미가 공통 부분이 없잖아. 맞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지금 얘 A 교집합 C가 동집합이란 말 자체는 얘는 A와 B와 C의 공집합, 저 C의 교집합, 또 공집합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야? 0이란 말입니다, 0. 알겠니? 쌤, 이거는 조건이 없는 대화가 아니고 생각을 해서 풀 수 있어야 되죠. 자, 따라서 X는 10 더하기 8 더하기 6에서 4 빼고 4 빼면 끝이네. 맞죠? 계산 얼마 나와요? 16 나옵니까? 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정리되더라. 됐죠?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식이 처음 볼 때는 와 길다 공식 하는데요, 어려운 게 없죠. 한 개짜리 다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고 세 개짜리 다시 더하면 돼요. 맞죠? 요런 내용이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지금 원소의 개수 파트 문제가 배수 집합, 아까 했던 배수와 약수 집합에 관한 문제에서도 언급되고 여기서도 언급되기 때문에 유한집합에서. 됐어?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떠한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A와 B도 그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랍니다. 그리고 전체의 개수와 A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왔어요. 됐니? 이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을 때 골라라 해보면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좋습니다. 벤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게요. 10으로 풀어도 돼. 10으로 풀어도 되는데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솔직히 그냥 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B도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 전체 얘만 17이야. 맞죠? 그 다음 A 교집합 B가 얼마야? 6. 여기 6이죠. 6개 있어. 근데 A가 얼마래? 11이니까 여기 5개 있어야 되죠. B는요? 8이래요. 그럼 여기는 2개 있어야 되죠. 맞지? 일단 이렇게만 잡아도 다음 얼마 되는 거야? 13. 13입니까? 그럼 밖에 4마리 있죠. 맞지? 이제 다 했네. 왜? 여러 가지를 물었잖아. 여러 가지를 물었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자는 거 아니야. A가 아닌 거 몇 개죠? A가 아닌 거 6. 맞나? B가 아닌 거 이거 아닌 거 9. 맞죠? 얘 뭔데요? A 차집합입니까?
맞니? 그럼 요 부분 맞나? A쪽에서 초승달 뭐야? 삼각형 부분 뭐야? 맞지? 그 다음 B차집합 A는 이 모양 맞아요? 어, E 맞고요. 얘는 뭔데요? A합집합 B가 아닌 거죠. A합집합 B가 아닌 거기 때문에 밖에 있는 건 묻는 거네.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 돼야 돼? 5번이 답입니다. 혼자 틀렸죠? 됐어요? 그 다음 자 37번 봅니다. 별도 치세요. 이거 별도 아까보다 한 개 더 치세요.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 영어 수학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은 5명이다. 맞죠? 어 이거 최대 최소가 아니네. 최대 최소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 혹시 별표 쳤나? 네. 지울 수 있겠나? 미안해. 자 봅니다. 60명의 학생에게 영어와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그냥 이것도 그냥 봅시다. 쌤 별표 치락 한 거는 굳이 따진다면요 연습문제 49번을 보면 51번 있죠. 연습문제 49쪽에 보면 51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있죠. 보입니까? 고문제입니다. 고문제. 고문제가 시험에도 종종 나옵니다. 오케이? 자 고문제 얘기하는 거고 미안합니다. 자 본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몇 명입니까?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둘 다 푼 학생은 몇 명입니까?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은 몇 명입니까? 여러 가지 물었지? 맞니? 벤 다이어그램 그립시다. 됐어요? 벤 다이어그램 그립시다. 자, 전체가 몇 명이에요? 60명입니다. 맞죠? 자, 영어. 원래 집합 A로 두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근데 수학 문제집인데 왜 수학이 문제 안 나왔어? 자 일단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봅니다. 영어를 푼 학생은 35명이에요. 그럼 여 안에 지금 35명이단 말이지. 그 다음에 수학은 28명, 여기 28명이단 말이지. 그리고 영어 수학을 모두 푼 학생, 못 푼 학생이 몇 명이야? 5명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쌤 전체가 몇 명인데요? 60명. 맞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내가 지금 여, 글로 적었기 때문에 그냥 글로 적을게요. 영어와 합집합 수학이라는 집합이 있으면 맞니? 얘는 총 얼마가 나와야 되지? 55가 나와야 되죠. 맞지? 이거 근데 우리 원석에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쌤 이거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영어의 개수와 더하기 수학의 개수 빼기 영어 교집합 수학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어, 요거 계산하면 되네. 쌤, 얘 얼만데요? 35. 얘는요? 28. 얼마? 28. 빼기, 이거 X 아까? 얘가 지금 55란 말이지. 맞니? 이거 두 개 다 하면 얼만데요? 63인가요? 맞나? 63에서 얼마 빼야 55 되죠? 8. 8. 아, 쌤, 따라와서 이게 8이래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들어갈게요. 영어가 몇 명이야? 35명이지. 그러면 여기는 27명 들어가야 되나? 맞죠? 수학이 전체 28명이니까 여기 몇 명 들어가야 돼? 20명. 그러니까 다 더해서 얼마 나올지 봐야 돼. 60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주면 좋겠죠? 예. 검사 나온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두 개 다 하면 35, 40, 60 나오죠. 그래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봅시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이란 말은 영어 또는 수학이란 말입니다. 합한다. 합집합을 묻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니?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영어 수학 합한 거? 55. 55. 됩니까? 두 번째, 영어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은요? 쌤 안 적어도 되죠? 교집합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8 나옵니까? 맞아요. 세 번째는요. 영어만 푼 학생이지. 그러면 여기죠. 여기 영어만 푼 학생은. 그래서 얼마 돼야 돼요? 27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리고 별표처럼 했던 연습문제 풀이는 쌤이 따로 녹화를 해서 올려줄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집합 파트는 끝이 납니다.